오늘 2024년도 4월 9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한마디 한다면은 일본이 북일 회담 둘다 이익, 북 아직 준비 안 돼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기시다 후에노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일 정상회담 문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이 남북과 문제 등을 해결할 준비가 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는 거예요.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8일, 현지 시간 8일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북일 회담 관련 질문에 일본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며 역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만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현재까지는 그들이 그러한 미해결 현안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아울러 미사일, 핵, 납북자 문제 등을 미해결 현안을 푸는 일을 기시다 총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북한이 앞으로 나온다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된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부연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10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 나섭니다. 최근 성사 가능성이 제기된 북일 회담 역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일 회담 성사 시 외교적 해법은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현안,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 문제 논의가 관심사이고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으나 일본 제철은 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에서 이것을 강한 의지를 내면서 US 스틸 인수 문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이에요. 한편 이 매뉴얼 대사는 중국이 끊임없이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행동들이 중국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정치 코멘트는 기시다는 올 8월쯤 여러 가지 뇌물수수 비리에 얽혀서 총리에서 탈락할 위기에 있다고 이미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경우 일본 총리들의 생존법이 북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 20% 내지 30%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기시다가 북일 그 회담 정상회담을 또또 미일 정상회담을 고집하고 아주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불안한 지금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8월 안에 북일 정상회담을 이끌려고 그런 계산이 밑에 깔렸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어 외교적인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민족 문제를 미리 한국을 떼빼놓고 거론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남북이 제일 우선이 되고 두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남한하고 북한에 같이 북한 핵이면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 가지를 우리 한국은 쏙 빼놓고
미리 또 북한을 뭐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국을 좀 불쾌하게 만드네요. 북일 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은 미리미리 발빠르게 대처하고, 내가 수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2024년 4월 9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일본이 북일 회담은 둘다 이익이다. 북 아직 준비 안 돼. 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